이곳은 저희 행복한 주인공 사무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고양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. 그리고 고양이들과 같이 지내기에는 지금 사무실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 고양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꾸며보려고 해요. 이번 3월 1일, 3월 2일, 3월 3일 한 3일간 아이들을 임시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이곳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. 햇님아, 우리 이불을 다 뜯어내려고? 응? 달님이 저 뭐하는 거야 저? 달님이 빨리 와 일로. 달님아, 안 돼, 일로 와. 뭐야 저놈, 어디 가? 토끼 같아. 햇님아, 아이고. 야, 일로 와. 고추야. 자, 이제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드립이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가 생겼고요. 그리고 한쪽 벽면에도 애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저건 주방 쪽이고요. 우체측 책상이 있고 이렇게 아직 다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조금 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어요.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달림아, 달림아 이거 먹자. 역시 쿠마는 햇님아.